이런 걸 표현하면 뭔가 소심해 보일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표현하면 뭔가 소심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좀 소심해 보이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소심해 보이는 그 느낌이 싫을까? 강박이라는 거는 생각과 행동이에요. 강박적인 생각, 강박적인 행동. 꽂히는 게 강박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 꽂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심리적인 이유를 잘 따져보면은 내가 감정의 영역을 내가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책인 경우가 많아요. 끊임없이 뭐에 꽂혀서 생각 회로를 돌리는 거죠. 물론 피곤하고 머리 아픈 일이지만 그동안에는 내 감정의 영역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박장애를 치료할 때 물론 약물치료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영역, 내가 나도 모르게 좀 억압하는 패턴이 되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본인은 이 질문의 주제를 아직도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내가 이 친구를 대할 때 그냥 무시할까 나도 아니면은 좀 넘길까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초점을 내가 뭘 선택할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걸로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감정 특히나 이런 강박 관련됐을 때는 감정에 초점 맞추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상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3명의 친구인데 나 빼고 둘이 좀 시간 맞춰서 운동하는 분위기 게임하는 분위기 같이 갈 상황이 생겨도 뭔가 회피하는 분위기 이런 게 우선 느껴지시나 봐요. 그러면은 본인은 화나고 그냥 같이 무시하고 싶다 라고 본인 마음 우선 표현하셨는데 바로 약간 이제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내 나름대로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증상일까봐 꽂힌 걸까봐 속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닐까봐 무시를 못하겠다. 너 둘이 운동 잘했어 되게 쿨하게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친구가 이제 힘들 때 도움 준 것들이 있어서 또 쉽게 못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그 친구 입장을 변호하는 이런 회로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변호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 감정이 어떤지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빨리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화나고 딱 감정은 화난다는 감정만 표현하신 거고 내가 같이 무시를 할까라는 어떤 플랜을 또 이렇게 세우신 거 잠깐 있다가 바로 덮는 거예요. 강박 증상 때문에 저러는 걸지도 몰라. 속마음은 아닐지도 몰라. 그리고 예전에 나 힘들 때 도와줬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친구에 대한 본인 감정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너무 화나고 요 상황이 어떠신지 본인은 이런 걸 마주할 때 복잡한 감정 또 그 이면에 동반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라는 게 그냥 뭐 친구인데 화가 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친구인데 둘이 친해서 나는 소외돼서 화가 나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친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이 상황에서 그 친구의 이런 행동을 마주할 때 내가 받는 느낌 또 내가 추정하는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그거를 여기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조금 더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센터티브님이 잠시 친구하고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이제 거리두기가 도움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피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좀 덜 힘들 수 있지만 이 갈등 자체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 거리뒀다가 나중에 만나면 더 어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에서의 패턴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암상하거나 이럴 때 거리두는 식으로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더 소외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 자체, 거리두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분 이해할 것 같다. 셋이 만났는데 어느 순간 둘이서 붙어먹기를 하더니 둘이서 같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해서 제가 상처받았던 상황도 있다. 흉도 당했고 정말 화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셋 사이에서는 둘이 먼저 대화가 될 수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좀 소외가 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이런 느낌을 여성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에서 이런 갈등을 겪고 하지만 나의 암상한 거를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대고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조금은 이런 게 좀 둔하기도 하고 덜 섬세하기도 해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냥 그런 거 인지도 못하고 그냥 어울리는 경우들도 많지만 섬세한 남성분들은 이런 걸 여성분들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여성 사회에서는 그런 게 조금은 일반적이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를 공유할 수도 있고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은 오히려 이런 나의 마음을 스스로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은 건물에 헬스장과 PC방이 같이 있는데 위에서 저는 헬스를 하고 있었고 친구 두 명은 PC방에 있었다. 내 헬스가 끝나가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게임 끝나고 집에 가고 있다라고 말하더라. 저 같으면 만나서 갈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 보면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가 그 강박에 꽂힌 친구인 것 같아서 서운하고 하나요. 두명중한 명은 진짜 생각이 별로 없는 친구라 제가 서운한 줄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둘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잠깐 표현하셨지만 정말 흔한 경우인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은 건 전혀 아니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경우도 많고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여서 조금 더 기다리기 싫고 그냥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걸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만나서 갈것 같은데 안 그러는 거 보면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서운한데 철저히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거고 나는 계속 쌓이는 거고. 지금은 둘이 운동 잘했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쿨하게 넘기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시간 문제죠. 결국엔 쌓였다가 터지는 거고 터지면은 더 괴로워져요. 왜냐면은 만약에 전혀 나의 마음을 모르고 인식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또할수 있고 당사자는 자괴감이 더들수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이런 불편감을 어느 정도 표현해도 되는데 그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감정들 뭐 서운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툭툭 표현하는 게 쉽지 않으신 게 한현민님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평상시냐 나의 이런저런 감정들에 내가 떳떳하냐 확신이 없냐 이걸로 많이 이어지고 떳떳하면 표현이 저절로 돼요. 근데 확신이 없을수록 표현이 안 돼요.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을 했었을 때뭐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분위기가 깨질까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감정에 내가 떳떳하지가 않고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 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괜찮은 건가? 이거 서운해할 게 아니라 그냥 쿨하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자꾸 이 감정을 몰려고 하면 할수록 감정은 오히려 반대로 더 튕겨 나오죠. 더 서운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표현하면 뭔가 소심해 보일까봐 그런 것 같아요. 표현 잘해주셨어요. 이런 걸 표현하면 뭔가 소심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좀 소심해 보이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소심해 보이는 그 느낌이 싫을까? 결국에는 그 느낌 싫어가지고 참고, 덮고, 그러면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힘들고. 그러다가 내가 뭐 관계를 단절해도 결국 내 손해고, 쌓았다가 터져도 결국 자괴감으로 내 손해고. 그런 식의 악순환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감정의 흐름을 내가 억지로 막는 그런 패턴이 나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접근으로 본인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마도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습관이 됐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나의 이런 소소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런 거 표현하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다라는 인식.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 소심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소심한 사람이라는 게. 상대방이 나를 소심한 이미지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절대로 안 돼. 요거는 철저히 숨겨야 돼. 내색하면 안 돼라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감정은 더 커져요. 쉽게 말하면 더 소심해집니다. 제가 먼저 몇번 만나자, 가자 얘기했는데 매번 저만 얘기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몇번 어떻게 보면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떠셨는지를 또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몇번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애들이 나한테 얘기하진 않고 나만 그런 얘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저 같으면 3명 중에 1명이 시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맞추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2명인 쪽이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자존심 굽히고 얘기를 하는데도 다시 돌아오는 게 없고 그 강박 있는 친구가 다른 한 친구 동네에만 가고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넌지시 오늘도 우리 일터로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대답도 없어서 연락을 끊을까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좀더 호감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덜 호감을 가지는 경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인간관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생각과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나에 대한 호감은 덜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고 매력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취향 차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노력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떨 때 힘들어지냐면은 왜 그럴까? 왜 쟤는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고 쟤랑 더 맞추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가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쓰신 대로 자존심을 굽히고 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질문에서도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냥 같이 무시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감정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연락을 끊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도 아까는 상담님한테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확인받으려고. 그래도 될까? 네.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전화하는 것 자체는 강박 증상일 수 있고 확인받으면 안심될 수 있지만 독이 되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다음번엔 확인 안 받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 이면에 있는 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나의 갈등은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소재가 돼요. 나는 왜 상대방이 이 사람과 나를 똑같이 좋아해주길 기대할까? 그리고 저 사람을 좀더 좋아하는 느낌, 좀더 호감 가지고 좀더 맞고 같이 뭔가 하는 느낌이 들때 나는 왜 이렇게 연락을 끊고 싶을 만큼 너무 서운한 걸까? 그리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자존심을 굽히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 정도로 구겨지는 느낌이 들까? 그리고 맞는 애들끼리 좀더 얘기하고 이런 게 나는 왜 무시받는 느낌까지 들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단순히 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끊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관계에서도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나랑 친해지길 바라면 좋겠고, 나를 가까이 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런 식으로 섭섭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을 나는 그런 마음이 크구나. 그런 마음이 큰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이런 식으로 또 살펴보는 거고. 센서티브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인간관계 갈등 생길 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좀더 잘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되죠. 근데 자책하는 것도 힘든데 더 문제는 내가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닌데 상대방한테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방의 호감을 사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늘 부담스러운 게 관계가 되고 뭔가 관계라는 게 숙제처럼 여겨지고 상대방한테 맞춰서 뭔가 친분 관계는 되는 느낌인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껍질만 있는 거죠. 그게 연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현미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세 명이 몰려다닐 때 왕따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또 자세한 사연이 있겠죠. 경험이 있고 그때 받은 감정이 있을 거고. 단순히 왕따를 당했어서 그렇다라고 간략하게 보시기보다는 내가 그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내가 왕따 당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때 나는 내 감정은 이랬었다. 근데 이 감정을 공유할 수 없고 또 남한테 표현할 수도 없는 또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받는 그 감정을 스스로 떳떳하게 여기거나 그럴 수가 없었다. 공감받지 못했다. 그래서 안으로 삭히고 덮고 이런 식이 됐다. 라는 식으로 좀 헤아려 볼수 있는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센서티브님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도록 신경 쓰는 강박증. 이게 뭐 넓게 보면 강박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이다라는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는 거를 아주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정도가 엄청 크다.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보통은 약간의 갈등만 있어도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런 상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뭐 그런 경험을 해서 또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관계라는 거는 아주 아주 잘해야 되는 거다라고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지나치게 기준을 높게 세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평판이 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신경을 써라. 라는 그런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새겨진 경우에 지나치게 매끄럽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악순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장모님이 이제 현미님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 추억이라도 정말 아픔의 뿌리가 되어 계속 마음이 아픈 상황들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고요. 그거를 다들 안에서 숨기고 아닌 척하고 내가 되게 이상하고 이런 고민은 진짜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런 흐름의 얘기를 가급적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강박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강박증이든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무런 그런 질환이나 증상이 없어도 관계에서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아주 많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또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친한 사람 심지어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고통이 감정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저랑 있을 때 불편해했던 표정 그 친구와 저랑 다른 온도 차이 등을 느꼈을 때 제 자신이 뭔가 저 친구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가라고 거기에 저는 초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항상 관계라는 거는 상호적인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초점이 상대방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좋은 영향을 못 주는 건가라고 저 친구 베이스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위축되고 소소한 것들에 감정이 많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뭐 관계라는 게 막 좋은 영향을 막 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거창하게 기대와 기준이 잡혀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관계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실망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담았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